재개발 지역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은 조정구 풀렸으니까 70%까지 나와요. 어. 다른 부동산에 갔더니 3억이 나왔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부산 여기 수영구 저 앞에는 바로 광안대교가 보입니다. 제가 오늘 광안대교가 보이는 호텔에서 자고 이렇게 발품을 출발을 했는데요. 이 인근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돌아볼 거예요. 마침 저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위치에 민락지구와 광안지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특별 초대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바다만 보고 있고 싶지만 열심히 달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새벽 기차 타고 온 가고. 부산을 포기버리겠다. 부산을 포기버리겠다. 포기버리겠다. 파이팅! 파이팅! 민락 3구역이에요. 이 일대가 다 이제 재개발이 되는데, 제가 볼 때 여기가 입지가 되게 좋아 보이는 게 뭐냐면, 저쪽 바로 앞에 광안대교가 보여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광안대교에 주탑 하나에 1억이래. 두 개 보이면 2억 되는 거야. 아. 근데 이쪽 뷰가 남향이더라고.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광안대교 볼 수가 있는 거야. 대박. 그래서 여기 입지가 되게 좋아 보여. 이 재개발 지역을 쭉 한번 돌아보고 난 이후에 분위기를 파악하고 부동산에 들어가서 시세조사 이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민락 3구역이에요. 시세가 약간 높아 보이죠? 재개발 지역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제 딱 가면 아 여기 재개발 되겠구나 느낌이 와. 원래 지방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잘 안 되는데 부산은 엄청 많이 되고 있다. 부산까지만? 아, 부산은 잘 되는 것 같아. 자, 부동산을 찾아서 손달리. 위치가 제일 좋아 보이는 게 민락 3구역이 제일 좋아 보여요. 네, 그렇죠. 바다가 보일 것 같아서. 뭐 속도도 조금 빠르고. 대지 지분이 몇 평으로 주로 쪼개져 있어요? 천천히 아, 다르죠. 다 달라요? 네. 많이 쪼개져 있는 데가 있고 적게 쪼개져 있는 데가 있고. 맞아요. 파란선으로 제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주거환경 개선지구거든요. 네네. 주거환경 개선지구 요 안쪽에는 보면 뭐 주택이 있는데 대지가 뭐 10평 이렇게밖에 안 돼요. 상대적으로 이제 저기 추가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대지가 좀 크죠. 쪽에 있는 그 빌라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보다는 조금 상태가 훨씬 낫죠. 지금 현재 단계가 추진위도 있고 아직까지는 추진위 같은 건 추진위 없고. 그러면 그럼 한 10년 걸리겠어요? 10년 더 걸릴 수 그렇죠. 이제 아주 정상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한 7년. 7년. 네. 네. 비대위 설치되고 뭐 만약에 그런 게 이제 좀 자본 좀 생긴다. 네네. 그러면 10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최소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럼 얼마 정도예요? 한 4억. 정도 선이 거의 뭐 최소 선이 아닐까? 4억 정도요? 네, 민락 3구역에 있는 부동산에서 설명을 쭉 들었어요. 저희가 아까 들어가기 전에도 민락 3구역이 위치가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역시 저희의 보는 눈은 정확했습니다.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지하철역도 뭐 7분 정도면 갈 수 있다고 해요. 가격이 대지 면적으로 10평? 그게 지금 4.5억 정도. 되게 비쌌을 때가 5억 정도였다고 해요. 현재 단계가 사업타당성? 네, 사업타당성 보류가 난 상황이어가지고. 아, 사업타당성 검토 중이니까 갈 길이 너무 많이 남은 거죠? 한 7리가 봐야 한 7년 걸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일반 투자금이 한 4억 정도? 네. 이거를 묻어준다고 하면은 이쪽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지하철역 쪽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광안 5구역을 볼 거거든요. 광안 5구역을 보는 이유는 역세권이라서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해서 광안 5구역 쪽을 보고 민락 3구역이 제일 유명한 건지 가장 핫한 건지 네. 역시 크로스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락 1지구 선정됐고요. 민락 5구역이 지금 지정되어 있고요. 요 근처는 한 요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민락 3구역하고 민락 5구역도 좋게 평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얘는 광안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광안역에서 지하철에서 제일 가까운 구역이에요. 굳이 가까이 있는 여기보다는 지하철 가까운 데가 맞나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지하철 가까운 쪽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젊으신 분들은 바닷가 가까운 쪽을 아무래도 선호를 할 수도 있겠죠. 중에서 그러면 추진 속도가 제일 빠른 데가 어딘가요? 민락 2구역이요.
시세가 제일 비싸게 형성된 거는 몇 구역인가요? 고만고만 합니다. 아, 제가 이 7구역이 하나 있는데 아직 표시를 못했는데 내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동의서 갖고 있어요. 다타선 통과한 것도 여기 밖에 없어요. 지금 밀락동에는 아... 이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거의 거래가 많이 없고 초급매 정도만 나오는 거네요. 아, 지금 말씀하신 밀락 5구역에 있는 그 빌라가 그럼 대지 10평에 1억 5천인가요? 그렇죠. 밀락 지구랑 광안 지구에서 부동산을 또 한 군데 더 돌아봤어요. 역시나 밀락 3구역에 아까 저희 처음에 갔던 부동산에서는 대지 면적 10평짜리가 4.5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에 갔더니 3억이 나왔어.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크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니멈 7년, 길면 10년이 걸리는 이상. 거예요.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투자금이 적게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밀락 5구역에 대지 면적 10평짜리가 1억 5천. 1억 5천. 이런 거 해야 돼요. 전세가 5천이니까 내놓은 1억만 있으면 지금 여기 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산을 연고로 가지신 분들, 어머니분들 1억으로 여기 이제 밀락지구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현재 그 지하철역 광안역으로 걸어가고 있거든요. 광안역이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광안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환정거장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역으로 왔어요. 저희가 원래 광안역으로 오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수영역으로 왔거든요. 일단 수영역에서 저희가 지하철을 타고 저희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훨씬 더 많이 걸었어. 아, 수영역이 어딨지? 광안역이 어딨냐? 아, 대박적. 우리가 원래 여기 이쯤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 원래 광안역을 가려고 했는데 수영역까지 걸어왔어. 수영역까지 걸어왔는데 한 15분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광안역까지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 걸렸을 거야. 밀락역 근처에 있는 세핑 아파트도 보고 이쪽 라인이 밀락 2지구가 제일 빨리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로 보고 그다음에 밀락 2구역까지 보는 걸로 해서 이 수영구 일대는 저희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밀락역에 도착을 했고요. 수영강 반면이 지금 2번 출구 쪽이고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여기 이 아파트 센텀 비스타 동원 네. 일부 단지에서는 수영강 뷰가 나오거든요. 여기를 먼저 한번 가보고 밀락 2지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더샵 이게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텀 비스타 동원 입지에 비해서 많이 빠졌다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3억 정도 빠졌어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빠졌어요. 거의 평균 부산 시내가 2, 3억이 거의 다 빠진 것 같아요. 여긴 학군은 어때요? 학군이 네. 한 5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민안초등학교라고 해서 그렇고 네. 중학교도 이제 학원 버스 아침에 그렇게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 그런 문제는 여기는 중학교 어디로 가요? 여기는 수영중학교나 동아중 여기 피자로 본다면 네네. 여기가 저 해운대 여기거든요. 네네. 이게 3000세대고 네. 재개발은 네. 재개발 재건축은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130%예요. 1300세대인가 1700세대가 조합원이고 나머지가 이제 일반 분양인데 일반 분양을 분양을 해서 우리한테 배당금을 주는 거예요. 100% 강축. 그래도 해운대권에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10억을 주고 사잖아. 네네. 최소 3억은 돌려받아요. 최소 투자금 얼마 정도 필요해요? 3억 같은 경우 중 예를 들어 10억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네. 여기는 아파트보다 대출은 조금 작게 나와요. 네, 예를 들어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은 네. 조정부 풀렸으니까 70%까지 나와요. 아, 만약에 아파트가 7억이 대출이 나온다면 네, 네. 여기는 주택 같은 경우 한 6억? 6억 정도? 한 5억 5천 요 정도밖에 안 나와. 센텀 비스타 동원에서 7억 2천짜리 금매를 보고요. 추천을 받은 우3동, 네, 우동 3구역으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밀락 지하철 3번 네. 출구입니다.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해운대역 2번 출구로 왔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방면이에요. 센텀 비스타 동원에서 아주머니가 설명을 되게 잘해주셨는데 주인 전세로 해가지고 7억 네. 2천짜리가 나와서 4억의 전세를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 갭이 3.2억인 거거든요. 그냥 1억은 먹는다. 생각보다 구조가 괜찮았어. 그래서 거기 아주머니께서 이 우동 3구역을 강추하셨어요. 여기 해운대역이고요. 자, 여기가 우동 3구역. 저희가 듣기로는 한 10억 든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금매가 있는지 가격이 얼마나 빠졌는지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37평짜리입니다. 네. 37평이고 우산구역 바로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네. 우리 대표님 아시는 분이 돼가지고 좀 사게 나왔어요. 며칠 전에. 네, 그래서 이거 추천드립니다. 얼마 정도? 8억입니다. 네, 저기 보이는 맞은편이 우산구역입니다. 네, 지금 현재 입주 중인 푸르지오. 앞으로 개발돼야 될 지역이고. 저거는 뭐예요? 경북 리뷰 2차 리뷰 차라고. 우산복합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 2023년도에 그런 거고. 저기는 지금 얼마예요? 나와 있기는 한 12억. 전용 팔사요? 네, 다 전용 팔사입니다. 근데 9억에 하나 팔렸어요. 아, 완전 떨어졌네. 네. 34평, 8.5억. 대출 한 근데 4억까지. 여기 지금 얼마나 네. 걸릴까요? 넉넉하게 한 10년 기다렸어요. 넉넉 10년? 네. 부동산구역에 이게 뭐 대장주 아닙니까? 공장매장. 11억 7천까지 달려있거든요. 네. 지금 10억 4천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이게 나아요. 1억 4,600에 보증금에 네. 월세 50만 원 나와요. 1억 5천 빼보면 7억이죠. 7억 이상 대출 안 받아도 되잖아요. 지금 피가 4억 많이 내려갔죠? 요거 30층 이상 감정가가 7,400이니까 뭐 만약에 피를 깎 최대한 깎아도 한 4억 정도 한 깎아볼 수는 있다 이러니까 4억 7,400 있으면 되는 거지. 그냥 이 주간부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몇 천짜리를 내가 사는 거예요. 여기에 몇 천짜리 이렇게 정해놓고 사는 거예요. 일반 분양은 언제 해요? 이제 2023년도 초반기에 한다고는 해요. 내년 상반기에. 대연산구역 갔다가 명륜차 이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대연산구역이 전체 다 합쳐가지고 4,000세대? 4,000세대 넘었어요. 네, 4,000세대가 네. 넘었어요. 뷰 없는 것 빼고는 다 괜찮다. 맞아요. 피가 원래는 8억까지 붙었다고. 맞아요. 제 84제곱미터가 피가 3억이고, 현재 조합원 분양가가 3억이어가지고, 토탈 이제 7억 7천 정도? 네. 네, 그 정도가 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운대가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데가 더 좋다. 맞아요. 현지인들이 훨씬 더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지게골역에서 서면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사직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명륜자리에서 지금 샤브샤브집에 와 있어요. 와, 오늘 너무 강행군 해가지고 지금 제 앞에 있는 미연이 얼굴살이 쏙 빠졌어. 그동안에 오늘 어땠어요? 일단 너무 돌아서 머리가 멍해요. 무슨 새벽부터 출발해서 그러니까 완전 빡세게 보냈지. 진짜 알차게 보냈어. 너무 행복해. 소문보다 조용한 지역도 있었고 소문보다 시끄러운 지역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 의사를 비추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정보를 들었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어디야? 바닷가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진짜? 내가 부산에서 거주할 거야 그러면 명륜 자리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일단 너무 배가 고파서 먹도록 할게요. 여기는 부산 성도. 아니 근데 야경 없을 거라고 하는데 야경 있어. 그래 나름 야경 있네. 예쁜데. 근데 연인들이 데이트하러 많이 오는 곳인가 봐. 해운대 혼자 너무 붐비니까.